지키고 소련식 통제 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끄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. 그 덕분에 당시 루카셴코에게 지지를 보냈던 벨라루스 국민들, 지금 루카셴코 대통령과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한 달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. 루카셴코 대통령을 지지하던 국민들이 등을 돌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. 당연히 있죠.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독재입니다. 네. 1994년 자유선거를 통해 의회 해산권과 함께 선관위원, 일부 국회의원 임명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대폭 강화해 나갔습니다. 연임에 성공한 이후 2002년엔 한 사람이 3번 이상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도록 제안한 헌법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단행했습니다.